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하는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복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복이 나의 복이 되는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두세 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제 마음을 사로잡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라는 단어와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소유를 늘어나게 하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안락하게 하는 이런 종류의 축복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 영광은 변하지 않고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직접적인 양육을 받은 제자들. 그런데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면서 내 열두 제자를 비롯한 직접 양육을 받은 이 사람들 말고도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염두에 두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기도를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이곳저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의 터키 땅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교회 설립자였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양육을 받은 제자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다음 세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과 동시대에 일했지만은 사도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받고 복음 그리스도인이 된 첫 제자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기도를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글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이런 은총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이런 축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하고 죄가 우리를 인도하는 삶을 피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죽음의 권세가 성도를 이기지 못한다. 죽음의 권세가 성도의 가정을 절대로 압제하지 못한다. 바로 이런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신명기서를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출애굽 제2세대에게 땅을 주고 그들에게 살만한 거처를 주기 위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던 이전의 노예였던 부모 세대가 완전히 실패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 그 부모를 다 묻어버렸던 큰 상처를 가지고 있고 자칫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출애굽 제2세대를 지금 데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와 함께해서 틀림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이런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살면 범사에 모든 크고 작은 일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은 그들 자신들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과 비슷한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되게 하겠다. 그게 최상의 복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땅과 집과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어떤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이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약자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돈에 대해서 너그러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돈에 대해서 실수하면 나는 용서 못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돈 때문에 폐를 끼치거나 돈에 대해서 실수하면 그 사람은 용납하기 어렵다.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에게 돈을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타국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는 이자를 받아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받았을 때보다 한 40여 년 전에 받았던 말씀에서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돈을 빌려줄 때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인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생활비를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로 구워주는 돈은 이자를 받지 말고 사업 자금으로 구워주는 돈은 이자를 받아도 좋다. 지금도 유대인 랍비들 대부분은 그렇게 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고대 근동 지방의 이자율은 은을 빌려주면 20% 내지 25%의 이자를 내고 곡식을 빌려주면 30% 내지 50% 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이자입니다. 이 이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네세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나사크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명사형입니다. 나사크가 무슨 뜻인 거 아니까 꽉 문다는 뜻입니다. 이자를 내는 것이 물리는 거라는 겁니다. 고통스럽다는 뜻이고 힘들다는 뜻이고 힘에 겹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곡식을 빌렸는데 그 곡식을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이자로만 30%를 낸다. 아니 한 50%쯤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빌려 먹어야 하고 살기 위해서는 자기 앞에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야지. 그러나 그게 꽉 물린 사람처럼 고통스러운 삶인 것을 단어 자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주 전에 미얀마를 다녀왔습니다만은 미얀마에서 나눔과 기쁨이라는 NGO가 하고 있는 그 사역 현장들을 몇 곳 둘러보면서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까 지금 현재 미얀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릴 재간이 없습니다. 옛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미얀마가 딱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사채를 빌렸었는데 이 사채 이자가 고대 근동의 사채보다 훨씬 이자가 높습니다. 이자가 70% 내지 80%입니다. 연 이율이냐고요? 천만에요. 매월 70% 내지 80%를 냅니다. 7%, 8%가 아니고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을 물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10만 원을 빌려가지고 빵 장사를 하는데 도대체 10만 원 빌려서 이자를 7만 원, 8만 원을 매달 내야 된다면 어떻게 살 수가 있냐? 근데 산대요. 그 돈을 빌려서 그 돈이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돈을 빌려서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사채업자 좋은 일을 다 시키는 거죠. 번 돈의 대부분은 그쪽에 갖다 바치고 조금 남는 돈을 가지고 그래도 먹고 살고 그런데 원금 상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미얀마의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NGO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뭔고 하니까 은행에서 지금 우리가 돈을 빌리면 NGO가 한국의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잘 빌리면 3%, 4% 연이자 조금 비싸도 5%, 6%면 빌릴 수 있습니다. 이걸 빌려가지고 미얀마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하는 사역인데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미얀마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NGO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10만 원을 빌려줍니다. 이 사람이 자기 동네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리면 70%, 80%를 매달려야 하는데 이 NGO에 돈을 빌리면 20% 내지 30% 내면 됩니다. 제가 우리 책임자한테 그거 너무 비싸지 않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싼 이자라는 겁니다. 그 정도면 이 사람들이 절을 하면서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원금 상환율이 99%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또 계속해서 더 힘든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10만 원 빌려가서 잘해서 원금 다 상환하고 그러면 10만 원은 자기 돈이 되고 그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성실하면 100만 원도 빌려주는 겁니다. 성실한 사람이고 돈을 굴려서 이윤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마을이 살고, 아직 도시 전체가 살았다는 보고는 듣지 못했습니다만은 형편없는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가난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훈련시켜서 예수 얘기는 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주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힘든 지역에 가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 가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아주 소중한 선교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힘든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지가 게을러서 힘든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 나라도 하지 못하는 구제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없을 것입니다. 나라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가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나라도 인류사회도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버려지는 잉여농산물만 해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 굶주리는 사람을 다 먹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미국을 자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미국이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미국에서 쓰고 있는 개, 고양이, 애완동물에게 투자되는 돈만 만약 따로 떼낸다고 해도 전 세계 가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의 탐욕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써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신 세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보기에 참 좋다,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굶주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이 났는데 치료받지 못하고 사람이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은 가장 힘들게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우리에게 이런 연약한 자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게 돈이든 무엇이든 그들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포도원에 이웃이 들어와서 배불리 먹고 가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사람도 많고 만약 이런 포도원이 있다는 얘기가 들으면 소출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끝장이 날 겁니다만은 이걸 문자적으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의 원리를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내가 뼈빠지게 농사 지어놓았는데 누가 와서 그걸 먹겠다 그런다, 배불리 먹겠다 그런다, 그걸 허락하라는 겁니다. 내 이익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익을 조금 적게 보는 한이 있더라도 힘든 사람입니다. 이미 부자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힘든 사람에게 힘이 되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손해를 감당하리라. 내 것을 잘라주는 일도 내가 기꺼이 감당하리라.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종종 있어 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밥 먹는 것도 힘든 모건을 위해서 한 성도가 거액을 아주 비밀리에 주어서
그 부인이 반찬을 아주 맛있게 만드는 부인인데 자기가 반찬을 만들어서 팔면 그래도 밥은 먹을 수 있겠는데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모건을 위해서 어떤 분이 저도 끝까지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거금을 그분에게 주어서 그분이 조그마한 코너 반찬 가게를 하나 내게 하고 지금 여러 해 동안 반찬 가게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오도 갈 곳이 없는 성도를 위해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거금을 전해주어서 길바닥에 난절 뻔했던 사람이 거처를 마련하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동안에 이런저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분들의 섬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어쩌다가 한번 해보는 특별한 헌신이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우리 주변에 언제나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좀 섬기면 될까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23장 15절에 보면 도망친 종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그 사람을 학대하지 말고 그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살게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 같으면 난민 비자를 주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오경과 비슷한 시기이거나 조금 이전 시기이거나 했던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해서 그 조금 후대에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법들은 도망친 종을 숨겨주는 자는 죽이라 그랬습니다. 남의 재산인데 그 남의 재산을 잃어버렸으면 그 잃은 재산을 빨리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도망친 종을 보호해주고 그 종을 더 멀리 도망치도록 도와주고 그런 자는 죽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종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종이 개, 돼지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소유물이고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도망을 쳐왔다. 그 사람을 보호해 주어라. 그 사람이 살고 싶은 성읍이 어디라 그러면 그곳으로 보내서 편안하게 살도록 해줘라. 여러분 온 세상이 다 반대하는 일을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법을 시행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UN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결정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북한이 흥분을 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남한이 앞장서서 UN에서 이런 활동을 해서 결국 북한을 이렇게 고약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참 답답한 것은 자기가 정말 고약한 나라라는 것을 저렇게 모르는 건지 UN에서 그 정도 결정 나올 건 뻔한 일인데 그렇게 결정했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뭡니까? 내 백성들이 여기 살다가 도망쳤고 그 백성들이 자꾸 빠져나가면 결국 정권이 위험해지는데 그래서 내가 내 정권 지키고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뭘 하고 살던 그런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왜 간섭이냐. 그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자기 정권입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권 문제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북한 문제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개인의 입장에서 나한테 돈이 너무 중요하고 나한테 어떤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권,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다른 사람의 상황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쉽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짓밟아 버리는 경우를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부부간에도 있을 수 있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도 북한만이 아니고 우리도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내가 보기에 약자라고 생각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에 대한 내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이건 도망친 노예건 버림받는 아내건 여러분 예를 지금 하나님이 계속 그런 예를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4장 1절을 보면 여성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던 시절에 일부 다처 제도가 시행되고 있던 시절에 만약 아내를 기뻐하지 않아서 그 아내를 버리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반드시 주어서 내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리면서 이혼 정서도 없이 너는 이제 내 아내가 아니니까 나가라. 그러면 이 여자는 여전히 그 남자에게 묶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모세의 법에 그 여성에게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보내라는 얘기는 나는 이제 자유로운 싱글이라는 겁니다. 이 남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연애나 사랑 얘기 정도가 아닙니다. 생존 자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시절에 이 이혼 정서를 반드시 남성들이 버리는 아내에게 써주라는 것은 여성 인권에 아주 중요한 그러면 그 여성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남자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를 버려놓고는 그런데 그 여자가 가령 다른 남자하고 잘 사는 걸 보면 많은 남성들이 어떤 해코지를 하는 거 아니까 저 여자가 내 와이프인데 지금 저러고 산다 이런 고약한 일들이 그 시절에 수도 없이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혼 정서를 써준다는 것이 이혼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이 깨지는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약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하라고 하는 심지어는 싫어서 버리는 여성이면 그 여성에 대한 배려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싫어서 버리는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안위를 생각하고 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일을 배려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보는 연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자적으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하지 않고 다른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분들 이를테면 뭐 장애인이라든지 파산한 자라든지 나그네라든지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지가 이제 제법 됐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1%가 외국인 배우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금씩 더 늘어날 겁니다. 물론 그분들 모두가 약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약자입니다.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팀에서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 샘물교회 파송 선교사였던 분이 베트남에서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선교사라고 전혀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그곳에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문화센터를 하면서 그 문화센터에서 한국으로 시집가는 베트남 신부들을 교육시키는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한국말, 한국 예절, 한국 요리 이런 것들을 배우고 한국으로 온 베트남 신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온 연락이 뭔고 하니까 두 여성이, 한 사람은 베트남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선교사인데 두 여성이 그 선교센터를 통해서, 문화센터를 통해서 한국에 시집 온 베트남 신부들을 신방을 하겠다는 겁니다. 한 한 달 동안 계획을 세우고 전국을 돌면서 한 달 동안 한 120명을 개별적으로 만나는데 이분들을 위한 숙소나 차량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번 한 주간은 전남 지역, 그 다음 한 주간은 어느 지역 이런 식으로 계획표를 보낸 걸 가지고 교회들에 연락을 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분들에게 교회 게스트하우스를 좀 오픈해달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차량 지원도 좀 해달라. 어떤 교회는 그 소식을 듣고 장로님 한 분이 사업하는 장로님인데 사흘 동안 일을 안 하고 자기 차로 이 두 사람을 모시고 계속해서 돌면서 신방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트남 신부들이 대한민국이란 땅에 와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고약한 또 씨같이 만나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신방을 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동행은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뭐 이번 주는 어디를 갔다 왔습니다. 어떤 분이 도와주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락을 받고 만약에 숙소가 없으면 어디 숙소를 어디서 어떻게 해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자라. 비용은 내가 보내주마.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면서 계속 한 한 달 동안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도 쪽으로 올라왔을 때 만났는데 엄청난 사역이었습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을 한 달 동안 돌면서 격려하고 또 가능하면 남편도 만나고 시어머니도 만나고 또 가능하면 그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하고 연결을 해서 이 사람을 좀 돌봐달라.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당신들이 그냥 이 사역을 여기 있으면서 계속하면 안 되겠냐. 그러나 그분들은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섬기고 돌아봐야 할 연약한 분들의 숫자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짐을 어떻게 다 지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연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그것을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바빠서 내가 사람들 좀 돌아보지 못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주지 않은 것이 예수님에게 주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이 일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일을 우리가 바쁘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관심 없이 살면 천국 문 앞에서 너 누구냐? 예, 내가 은혜샘물교회 다니던 누구 아닙니까? 나는 너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일을 아무 관심 없이 그저 내 먹고 사는 일에 하나님이 복이나 주기를 바라고 산다면 여러분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거 했습니다. 그러는데 주님이 말하기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그 말을 들을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1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해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서원에 관한 가르침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들을 가지고 서원했던 한나 얘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자식이 없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키우지도 않고, 내가 이 아이 때문에 기쁨을 얻지도 않고, 내가 이 아이 때문에 내 노후를 보장받는 그런 축복도 내가 포기하고 이 아이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나실인으로 키우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서원입니다. 저는 이런 서원을 했다가 많은 자식들이 망가지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런 서원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나의 서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고 그 아들이 아주 아기 때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제사장 손에 맡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서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이를테면 어떤 아내가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그 서원을 듣고 아 여보 나는 이거 동의할 수 없어, 그러면 그 서원은 없었던 것으로 무효로 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남편이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건 남편도 동의한 것으로 계산하게 간주하겠다, 취소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머리인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서원을 했는데 아빠가 듣고 그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 같다, 그러면 그건 서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뭔가를 기도하겠다고 하는 감동을 주시면 마지못해서 하십시오 그냥 좀 마음의 감동이 조금 있을 때는 하지 말고, 특히 자식을 가지고 서원하는 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어떤 젊은 부인이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서원을 모른다는 겁니다. 남편은 믿음이 어려서 믿긴 믿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잘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로 문의를 해왔습니다. 목사님, 친정어머니하고 목사 사모였던 친정어머니, 목사 딸이었던 이 집사하고 둘이서 아들을, 첫 아들을 낳아서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는데 시부모님들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애는 물론 모르고, 그런데 애가 자라가는데 이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하시라고 남편에게 얘기하고,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하나님이 무효로 해줄 거니까 그 서원에 매이지 말고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합당한지 기도하고, 그 서원 때문에 이 아이가 꼭 뭐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남편하고 함께 상의를 하라고. 제가 그 결과는 듣지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민수기 30장에 나오는 서원들을 우리가 오늘에도 좋은 예로 삼을 수 있습니다. 결혼한 여성의 경우는 그런데 싱글 여성이,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는 싱글 여성이 서원을 했으면 그 서원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서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했을지라도 남편이 동의했으면 부부가 함께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반드시 이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까다롭습니까? 아니, 어쩌다가 서원을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서원은 하나님께서 무효로 좀 만들어주고 대충대충 하시면 안 됩니까? 너무 까칠하게 하나님께서 서원 문제를 다루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런 의문을 품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는 뭔가 하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실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될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서원을 할 때 얼마나 다 신중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으면 성실하게 그 결정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제 이 말 해놓고 오늘 내가 어제 그 말한 거 잘못한 것 같아,
물론 자기가 말한 것을 취소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만은 그게 너무 자주인 사람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한 가지 더 단순한 성실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행한 서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거 정말 참이다. 이거 정말 중요하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데 혹은 내 성을 걸고 얘기하는데 만약 이게 진짜가 아니면 내 성을 걸겠다 이런 식으로 종종 얘기하죠. 요 표현은 우리 아버지가 자주 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가끔씩 얘기를 할 때 자주 그러셨습니다. 뭐 예수도 안 믿는 분이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 믿었으니까 살아 생전에는 내가 성을 갈겠다. 내가 네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이게 우리가 우리 마음의 진정성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성을 가는 건 이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유교 문화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가 다 결국은 하씨가 되고 말 겁니다. 뭐 박씨건 이씨건 무슨씨건 얼마 전에 고씨를 만났더니 목사님 하씨가 되는 게 아니고 고씨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또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다 끝나고 나면 고아무개가 되지 않습니까? 아, 이 고씨한테 또 그런 유리한 점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다 하씨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다 하나님 자녀니까 결국 다 하씨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더니 한수 더 높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 살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을 견주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어떤 약속을 했는데 내가 잘못했더라도 아 이거 아니다 싶어도 예수님의 이름의 존귀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막중함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까칠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보다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원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장 9절 이하에 보면 전투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전투를 앞두고 몽설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정액을 쏟는 행위 말입니다. 그리고 변을 볼 때도 지금 전쟁을 앞둔 병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변을 볼 때도 반드시 밖에 나가서 구덩이를 파고 변을 보고 반드시 그 변을 덮으라. 이런 가르침을 주고 난 다음에 23장 14절에 보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아니 몽설하고 똥 누는 게 도대체 뭐라고 그걸 뭐 잘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느껴집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리 개인이 뭐 위생 처리를 잘 하고 못하고 뭐 밤에 자다가 뭐 반드시 음란한 생각을 해서 그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건 부정한 것이고 우리 자신을 좀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전쟁을 앞두고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저분하게 느끼는 이런 일들을 깨끗하게 처리하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단순히 위생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지저분한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지저분한 말 하고 다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주 야한 농담을 예사로 하는 것, 혀를 깨물면서 고쳐야 합니다. 뭐 야동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거 보통으로 그냥 따라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3500년 전 출애굽 제2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이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 바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읽었습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일부러 이분에 관한 기록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정연희 씨가 오래전에 펴낸 책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책이 벌써 한 수십 년 전에 나왔는데, 오래전에 제가 이 책을 읽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이 책 속에 맹의순이라고 하는 한 그리스도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이분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난 130년 한국교회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 중에 한 분이구나, 그렇게 느꼈던 분입니다. 이분은 6.25가 났을 때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젊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피난을 가다가 인민군 포로로 오해를 받아서 체포가 돼서 그제도 포로 수용소에 잡혀간 사람입니다. 아주 억울하게 잡혀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 잡혀가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포로 수용소로 보낸 뜻을 생각하면서 원래 생각했던 목회를 거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6.25 때 그 거제도 포로 수용소가 어떤 곳이었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고통스럽고 험한 곳에서 이분이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그 배급, 그 양식을 심지어는 자기가 먹지 않으면서 병든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면서 거기에서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얼마 있지 않으니까 중공군 포로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중국에 가야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자기도 혹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시나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중국 대륙을 바라보았는데 저분들이 어디 갈 데도 없이 그냥 이 울타리 속으로 딱 들어와서 내 눈앞에 있다니, 이분들이 중공군 포로들을 특별히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친구들이 맹이순 씨가 포로 수용에 있어서 억울하게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분 석방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 달 만에 이분이 나가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는 나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저분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느냐고 거절하고 계속 거기에 포로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분이 결국 거기에서 그들을 섬기고 일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순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장례식이 포로수용소 바깥에 한 교회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분의 장례식 날 중공군 포로 한 사람이 쓴 편지가 장례식장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 편지 일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평화의 왕, 화평의 사도, 인애의 왕,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던 맹의순 선생이 정말 가셨습니까?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포로의 옷을 입은 그가 미군 의사들을 도우며 우리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우리를 돕는 그의 행동은 희생과 헌신으로 언제나 꾸밈없이 한결 같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무엇인가에 몹시 화가 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이 따로 없었고 전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화가 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이 전쟁에 보낸 사람들을 죽도록 원망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맹선생은 십자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글씨를 가르쳐가면서 찬미가를 불려주셨고 나무 십자가를 안고 다니며 그 뜻을 성심껏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생은 새벽 한두시면 늘 병동으로 왔습니다. 초저녁에 치료와 간병을 맡았던 사람들이 모두 물러가고 나서 중환자들이 더 심하고 무거운 고통에 짓눌리는 시간에 선생은 고통을 다스리는 천사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선생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선생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주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선생의 손에는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얼굴에 닿으면 시원하고 가벼워졌습니다. 선생이 발을 씻어주시면 천상에 오른 것처럼 평화로워지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염치 없이 한 번만 더 그분의 씻기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선생에게서 사랑의 신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깨닫고 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별로 불편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맹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맹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편지를 이 맹희순 전도사님의 장례식장에 이분들이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맹희순 전도사님은 정연희 선생의 책에 말고는 자료가 별로 없는 분입니다. 정연희 씨는 어떻게 이분을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포로들을 위해서, 특히 그 포로들 중에서도 가장 힘든 환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바쳐서 그곳에서 순직하셨던 분이 맹의순 전도사님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을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살라 그러면 못 살겠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맹의순 선생처럼 쓰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또 우리 자신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빛나는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함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